네, 누구나 가슴 속에 몇천 원 품고 다니면서 붕어빵 사 먹을 시절은 가고 이제 누구나 아우터 안에 이 가디건을 품고 보낼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맞아요. 이 가디건 이렇게 딱 입기 딱 좋은 시절인 그러니까요. 것 같지 않아요? 특히 요즘 또 니트 가디건 봄, 가을에는 꼭 입어야 된다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환절기 뭐 이럴 때는 필수 아이템 니트 가디건 이런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조현우 오라버니도 많이 입으세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직은 못 봤죠. 이야, 이게 저한테는 좀 어려워요, 카디건이. 아, 정말? 네, 왜요? 왜냐면, 모델 핏인데? 아, 이게 약간 손이 좀 안 가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네. 날씨가 좋을 때 화사하고 산뜻하게 입기도 좋은 것도 알고 있고요. 네. 또 날씨가 안 좋을 때 툭 걸치면 또 네. 그렇게 또 멋스러울 수 있는 아이템인 거 알고 있는데 네. 이상하게 손이 좀 안 가요. 황재근 선생님도 카디건을 네. 입고 오신 적은 없는 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듣고 있다 보니 몸이 이렇게 꼬이는데 이게 왜 꼬이냐면 네, 네. 가디건이 아니고 카디건이에요. 정확히. 카디건. 사실 이제 가디건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보통 이제 옷이라고 하는 거는 속옷과 겉옷이 정해진 것처럼 이너 아이템, 아우터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네. 근데 이 안과 밖을 다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네, 이 천연얼굴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바로 카디건이에요. 그래요. 저에게 있어서 카디건은 팔뚝살을 가리는 일대 공신이다. 예를 들면 이제 민소매를 입었을 때 여름 같은 때 입고는 싶잖아요. 네. 네. 근데 이 팔뚝살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미치는 카디건을 입어주면 굉장히 보완이 돼요. 야. 그래서 뭐 평상시 갖고도 다니고 그다음에 이렇게 묶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게 정말 효자 아이템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때 많이 했어요. 진짜요? 저는 이제 늘 어렸을 때는 독서실 집 미래꽃 때문에 독서실은 너무 춥잖아요. 그러니까 오빠 왜 웃으세요? 추울 때 갑자기 추워지거나 날씨가 밖과 네. 실내의 네. 온도 차가 너무 클 때 이렇게 카디건을 걸쳐 입으면 정말 예, 괜찮아요. 체온을 유지해주고 이러니까 그죠? 네네. 맞아요. 송혜교 씨가 예전에 네. 그 풀하우스에서 아기 공 세 마리 막 이런 거 부를 때도 그 BC 앞에서 이렇게 볼레로 가디건 카디건 입고 훨씬 더 볼륨 있어 보이고 아니 팔뚝살이 없어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저거는 어쨌든 예뻐요. 맞아요, 예뻐요. 요즘 이거 난리죠. 그렇죠. 난리죠? 제가 요즘에 즐겨보는 드라마입니다. 진짜요? 네. 북한 주민들이 입고 있던 장면을 보면은 약간 뭔가 약간 촌스럽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이 좀 나오더라고요. 되게 눈빛에서 반짝반짝거리네요. 손혜진 씨. 아, 그럼요. 손혜진 씨잖아요. 거기서 손혜진 씨가 그래요. 네. 힙하다고. 제가 단언하건데 가디건의 스타일에 있어서는 남북이 없습니다. 통일됐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에 지금 유행하는 이 유행의 패턴이 지금 봄에 나오는 신상 가디건들을 보면은 저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그 뉴트럴 패턴에 따라서 약간 좀 빈티지 감성이 섞여 있는 가디건이 많이 나오면서 굉장히 이렇게 남성들로 하여금 한번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저는요 지금 사진에도 나왔지만 저 카디건을 입지 않고 지금 이렇게 묶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입으려면 입고 벗으려면 벗지. 못 알아 그렇게 이렇게 있을까. 왜냐면 머플러처럼 하는 거죠. 저렇게 결혼해서 출산을 하시면 묶기가 힘들어요. 미혼이신 분들은 가디건을 조금 더 슬림하고 패셔너블하게 소화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조금 걸치는 역할을 많이 하세요. 쇼울 느낌인가요? 네. 왜냐면 가디건의 니트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 신체에 닿았을 때 자연스럽게 떨어진 느낌이 가장 예쁘게 나거든요. 그때 저는 제가 어디선가 듣긴 들었는데 그 여성분들이 남자친구가 가디건을 입은 모습이 그렇게 또 멋있다, 좋아한다. 오라버니 그 도깨비 가디건이 굉장히 유행했던 거예요. 그래. 핑크 후의 가디건. 오늘 저기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오빠 입어보면 안 돼요? 아 그런데 그렇게 이제 멋있다고들 하시는데 제 느낌에는 왠지 가디건 하면 그 옛날에 복덕방에 이렇게 옛날 사람 아니면 그 중학교 때 국사 선생님이나 막 이런 정말 아재의 느낌이 좀 강하게 제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여기 몸둥이 들고 슬리퍼 그러니까 여기 토시하고 제가 시도를 많이 안 해봤어요. 근데 그런 이미지를 바꿔놓은 남자 가디건이 혁명 같은 일이 있었어요. 사실 그 T 브랜드인데 저 회색 가디건 사실 좀 어른들이 많이 입는 색깔이라 나이 좀 있어 보이는 색깔이라 사람들이 잘 안 사는 색깔인데 이렇게도 멋있을 수 있구나.
멋있네요. 단지 여기 몇 줄이었을 뿐인데 네. 그걸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었거든요. 정말. 네. 맨 처음에 가디건을 접근하실 때 단지 저 세 줄이 있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세 줄 없더라도 조금 더 피트되는 느낌으로 네, 가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근데 저거를 이제 아우터로 입으려면 4월 5월이 돼야 되는데 지금 3월에 네. 아우터로 접근하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이템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이템도 지금 있나? 이렇게 네. 최신 네. 유행하는 아니에요. 지금 아우터로 지금 제안을 해 드리니까 네. 지금 이 착장으로 네. 왜냐면 지금 굉장히 체크톤으로 또 이제 오렌지 컬러 또 톤 다운된 걸로 트렌드를 잘 따라오셔서 피트되게 입으셨다고 하시면 여기에는 저렇게 딱 피트되는 가디건을 입어야 할까요? 아니면 약간 조금 더 아우터성으로 사이즈가 있는 걸 입어야 할까요? 일단 이론 먼저. 네. 아까 타이트한 거 입으라고 했잖아요. 네네. 허리도 쫄록 들어가고 네. 이런 거. 그런 네. 게 딱 어울릴 것 같은데. 여기 위에다가 다시 또 타이트? 아, 이 위에다가? 네. 네. 이 위에다가는 네. 약간 여유 있는 사이즈를 입어야지. 그렇죠. 여기다가 타이트 거 입었다가는 그거 가디건 뜯어져요. 네, 뜯어지고 이미 그 이너성으로 입는 네. 가디건의 역할을 하는 스웨터를 이미 입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는 약간 조금 아, 네. 아우터. 아니, 이 위에 카디건을 입는다고요? 입으시고. 그럼요. 자, 팔 들어갑니다. 이것도 카디건이라고 하는구나. 그럼요. 와, 찰떡이네, 찰떡. 앞을. 예쁘다. 그렇죠. 약간 그 인디언 무늬처럼. 네. 야, 아니, 이것도 카디건? 카디건? 그렇죠. 진짜 화려한데요. 네. 저는 이게 네. 그냥 자켓으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면 지금 만약에 지금 아우터 위에 걸치셨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남성분들은 막 스카프를 하거나 이러지는 잘 않으시니까 지금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으시면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죠. 네, 물론 이거는 지금 막 무늬가 조금 있긴 하지만 무늬가 없는 것도 사시면 되시고 근데 만약에 자켓을 안 입고 이것만 입으셨다고 하실 경우에는 네. 이거를 살짝 아니 벗지 마시고 네. 살짝 까주시면 약간 큰 느낌도 나요. 오~ 네. 오~ 네, 카라 느낌도 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십니다. 좋은데요. 화려하네요, 네. 진짜. 네, 네. 뭐 슈즈에 대한 팁을 하나 스타일링으로 네. 팁을 드리자면 지금 네. 편안히 신으신 네, 이 신발도 괜찮고 네. 그다음에 포인트 슈즈도 괜찮고 가장 일상생활에서 가디건과 찰떡궁합으로 되는 신발은 로퍼예요. 그다음에 걸어 다니실 때 네. 여성분들은 사실 뭐 손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아내분이나 여자친구 손을 잡고 넣지 않는 이상 넣고 걷지 마세요. 왜요? 네, 넣게 되면 아무래도 이 손 모양이 조금 적나라하게 튀어나와요. 왜냐하면 뉴트럴 그러니까 소재는 신체 흐름을 타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니까 웬만하면 넣지 않고 걸으시는 게 더 멋지시죠. 맞아요. 네. 퇴근할 때 이렇게 손 넣고 퇴근하시면 어머 당신 나를 위해서 깜짝 선물 가져온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 절대 손 넣으면 안 돼. 자, 뭐 여성 카디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종류도 많고요. 어떤 스타일이냐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느낌이냐. 정말 카디건을 구분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네. 지금 나와 있는 것도 반짝이부터 네. 시작해서 굉장히 많네요. 네. 아이고, 어렵다. 너무 많아요, 종류가. 그치. 맨날 어렵고 자기 거에만 눈빛을 바짝바짝 하냐고 여성분들 거는 난 몰라, 막. 그래서 남자들이 항상 네. 백화점 가면 구석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어지러워서.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패치워크예요. 패치워크인데 이렇게 니트이고 뭐 컬러가 이렇게 다른 건 있긴 한데 지금 소매나 이 부분을 보시면 자, 뒤집어 볼까요? 이거는 셔츠인가 가디건인가? 되게 편한 거죠. 진짜. 신기하다. 이거 아주 많이 팔렸을 거예요. 네, 네. 왜냐면은 그 디자이너들이 접근을 할 때 니트는 니트 디자이너가 따로 있어요, 사실은. 맞아요. 그리고 니트 이외의 디자인을 또 하는 디자인을 이제 속칭 우븐 디자이너라고 하는데 이게 같이 섞여진 거기 때문에 뭐 약간 이거는 영역이 다른 건데 이거를 섞어서 디자인을 우리나라가 정말 잘해요. 맞아요. 그래서 또 여기에서 나온 것들이 여성분들이 굉장히 선호해하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추천드리는 게 모던한 분한테 잘 어울리겠네요. 네. 모던한 분. 아이고. 아이고야. 제가 정확히 얘기를 드리자면 모던한 분은 아닌데 모던한 걸 좋아하는. 네, 이게 굉장히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하세요. 그래요. 아니,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 진짜 엄청 많이 팔렸어요. 네. 무난한 듯 하면서 세련돼. 그러니까요. 이게 네. 보면은 니트인데 니트 같은데 니트 아닌 니트 같은 너. 그러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카디건 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이거는 좀 다른 느낌이어서 네. 셔츠 느낌이 나는 카디건이어서 네. 한번 도전을 해볼랍니다. 치마 입어도 예뻐, 바지 입어도 예뻐. 물론 뭐 모델이 이쁘니까 다 이쁘겠지만. 그 말을 편집해 주시고요. 죄송해요. 이게 이 옷의 이렇게. 장점은 날씬해 보인다. 네, 일단은 셔츠에서 흔히 여성분들이 가